시간이 있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해 주세요. 자, 효자, 효녀 입장하겠습니다. 다이와는 마음 자세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이와는 어린이들은 이 마음에 꼭 간직합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에는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자, 효녀와 학부모님들은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빛이 나의 머리 위로 쏟아집니다. 나의 머리가 맑아집니다. 맑고 밝은 빛이 나의 어깨 위로 쏟아집니다. 나의 어깨가 편안해집니다. 맑고 밝은 빛이 우리 친구들의 몸으로 쏟아집니다. 나의 몸이 건강해집니다. 우리 효자, 효녀 친구들 눈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눈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효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효도하겠습니다. 효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음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교육은 부모 공경입니다. 아버지, 나를 어머니,
다음은 다리를 바르게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관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옆에 있는 자리에 다관을 넣어주세요. 다가는 차례 수구에 따르겠습니다. 자, 수구의 차례에 찻잔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구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아있는 나머지 찻잔을 들어 차를 마셔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바른 자세로 앉아주세요. 다음은 프로 리더의 자세입니다. 나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나는 항상 나의 몸을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나는 남이 주지 않는 물건을 호주머니 속이나 가방 속에 넣지 않겠습니다. 넣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웃의 어떤 물건도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우리 효자효녀 친구들은 이러한 약속을 잘 지키면 장차 나라를 위하여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으니 꼭 약속을 지키기 바랍니다. 이제 답보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가효 이것으로 가도를 마치겠습니다. 효자 효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방석 뒤쪽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저 큰 절 올리겠습니다. 효도하겠습니다. 효자 효녀 차례로 퇴장하겠습니다. 이지승 효녀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